그럼 내성 발톱, 내향성 발톱 같은 것도 정형외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장님 반응이시죠? 굉장히 이제 기본 처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도 이제 족부 전문의나 족부 의사라고 포다이트리스트라고 족부 의사한테 가서 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발에 관심이 있고 그것도 내향성 발톱도 상당히 재발이 많아요. 수술을 잘못해서 재발이 많냐? 그런 것보다 발가락이 미리 휘어 있거나 아니면 생활 양태가 뭐 힐도 많이 신고 좁은 신발 신고 축구도 또 하고 또 자극이 되면은 또 재발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중에서도 발 쪽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정형외과를 좀 찾아서 가서 하시는 게 낫죠. 딱 저희네요, 저희.